백민준이가 순서대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민준 일리 통문장. 자, 너 테스트도 안 했고 지금 두개 빠뜨렸어. 1대1 한 다음에 테스트와 스크램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다며. 내가 아냐고 물어보면 맨날. 좀 이따가 1대1 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저기 가서 알려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Today is Thursday. 자, 그래서 요일 묻는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뭐였더라? 이런 거 레벨 D에서 했어. 봉지인. 그래서 요일 묻는 게 뭐라고요? What day is it today?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니? 야, 영어로 하라고요. 내가 한글로 얘기하는 걸. 오늘 무슨 요일이니? 뭐라고? What day is it today?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오케이. 계속해서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묻고 답하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서 고친 거 중에 틀린 거 찾아서 고쳐와.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까먹었죠, 그렇죠. 사람이 까먹죠,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라고 그러면 뭐? 그다음 뭐? 타다시 중에 두냐? 도주냐? 그 다음 뭐? 중에서 뭐? 됐습니까? 자, 얘들 쓰기 5번 해서 연습공책에 찍어서 보내주세요. 선생님, 읽기 전에 도원이 숙제 좀 낼게,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고 있니? 그랬더니 오케이.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계속해서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그럼 선생님이 어디다 동그라미 치겠어? 여기다 동그라미 칠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언제? 따라하세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한다? 넌 지금 얘를 여기 보낸 다음에 얘를 말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 확실하게 뭔가 모르고 있단 말이지. 얘가 you로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자동으로 are로 바뀌었는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가 아니고 are you 할 거고 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자, 슈퍼마켓 갔으면 남친 찾는 게 아니고 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슈퍼마켓이 아니고 무슨 슈퍼마켓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스페셜 슈퍼마켓이라고 했던 거야. 이 행사는 무슨 요일날 하는 행사다? Thursday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자, so는 뜻이 그래서인데 이거를 길게 좀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그래서 뭐? 뭐가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이기 때문에 란 뜻이야. 자, so는 원래 뭐로 했어야 되냐?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할 뻔했어. so 대신에 원래는.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확 줄여서 뭐로 바꾸는 거야? 이제 so는 원래 뭐 대신 왔다고?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뭐 대신 왔다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so가 얼마나 고마운지. 느낌이 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잠깐.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집어넣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하겠습니다. 쏘는 빼고 하세요. 할 때는 묻고 답하기 할 때는 쏘 있으면 이상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집어드니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pick up? 했더니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에서 끝내지 말고요. 둔지 더든지 붙여서 얘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 하다시 두죠. 됐습니까? 오케이. 중학교 올라가는 게 아직은 뭐 중학교 올라가는 거 어때? 기대돼? 좀 두려움이 있어? 기대됩니까? 오, 좋네요. 그렇죠. 보통 학생들은 막 이제 시험 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막 걱정된다 이러는데 걱정은 하나도 안 돼? 걱정도 돼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묻고 답하기만 잘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Okay. Then I walk around. 자, then은 선생님이 세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then은 그런 다음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뭐라고요? 그래서 then의 세 가지 뜻을 왜다 알아야 될까? 그런 다음이란 뜻하고 그때란 뜻하고 그렇다면이란 뜻하고 비슷해? 비슷한 뜻이에요? 전혀 단계가 없는 뜻이야. 됐습니까? 비슷한 뜻이면 하나만 알아도 돼. 응? 예를 들어서 해피의 뜻이 뭐 행복한, 즐거운 이렇게 됐다. 뭐 행복한하고 즐거운은 비슷한 뜻이야. 완전 상관없는 뜻이야.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말 알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는 아무 관계 없는 뜻세 개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거왜세 가지 뜻을 다 알아둬야 되냐? 되니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다 알아두지 않으면 문장 속에 선생님이 뜻이 관계 없는 뜻이 여러 개 있는 단어는 어디 속에 들어가면 뜻이 정해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정해진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세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Oh, I find a nice man.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빼고. Who do you find? 됐습니까? 누구를 찾았니? I find a nice man. 멋진 남자를 찾았어. 됐습니까? 자, 멋진 남자를 찾았다 했으니까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 문장은 왜 멋진 남자라고 얘기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tall, handsome, thin의 공통점은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와서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동류 중에서 뭐 비동사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있고 잘생긴 잘생겼다, 키큰 키크다, 날씬한 날씬하다 만들고 있습니다. is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I like him. I like him. 이 자리에 왜 he가 못 오느냐? he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누가.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한답니까? 그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해요. 선생님 여기 그가라고 써 있는데 이건 우리말스럽게 한 거고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마음에 드는데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한다? 그를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러고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무슨 형태가 써야 된다? 주격. 이건 주격이랍니다. 문장의 주어. 주격인 he가 아니고 무슨 격?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긴 him이 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유닛 2에서 이 격에 대해서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소유격이니 이런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 또할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선생님은 I going to 본 적이 없어. I'm going to talk to him. I am going to talk to him. 자,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오케이, 뭐하고 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하고,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인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단 말이죠. 왜이 뜻으로 쓰였다 그랬죠? 여기 하다시가 있습니까? 비 고잉 투 뒤에 톡트 했듯이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라는 무슨 씨?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생각한다. 나는 말을 걸 예정이다. 됐습니까?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 가다란 뜻과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듣고 싶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럼 됐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푸죠. 그러면 힘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그렇죠.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아주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Who are you going to talk to의 뜻은 너는 누구에게 말을 걸 예정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묻고 답할 준비가 됐죠? 됐습니까? 너는 누구에게 말걸 예정이니?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했더니? going to talk to him. I a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여기서 약간 새로운 걸 배웠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이제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지? find 속에 did가 들어가서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드디어 써먹을 때가 왔어. 됐습니까? 자, 얘 없다 생각하고요. 잠깐. 얘 없어지는 이유는 슬슬 선생님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슬슬 눈치가 오죠. 그렇죠. 요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아, 선생님 기대돼. 그렇죠. 후로 시작하지. 그렇죠. 후, 그 다음? 오, did you?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와우! 천재. 와우! 됐습니까? 네.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과거 시제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누구를 발견했었니? 라는 뜻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너는 누구를 발견했었니? 네. Who? Who did you find? Did you? 뭐 빨리 하면 와 지금 민준이 원래 원어민처럼 바라봤는데 did you 이래 버리는데 와 멋있는데 Who did you find? 그랬더니 I found my new boyfriend. 됐습니까? 와우. 자, 선생님이 전에 첫 번째 코로나 기간 때 온라인 할 때 너한테 막 네 멱살 잡고 내가 막 뭘 되게 빡세게 가르친 거 같지 않냐? 응? 문장의 세 가지 종류? 그거 배울 때 안 힘들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다 잊었습니까? 난 너 그거 가르칠 때 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야 이거 묻고 답하고 할 때 막 엄청나게 힘들었었거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은 좀 보람이 느껴지는데 넌 잘 모르겠지. 그렇지. 중학교 올라가면 왜 선생님이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지 알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뭐 중학교 올라가서 뭐 어떻게 되는지 별 관심이 없지. 민준이는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잘 모르겠죠. 관심 없는데 솔직히 관심이 없는데 관심 없다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이죠. 그쵸? 알겠습니다.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단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선생님이 민준이한테 얘기한 게 뭐야? 제발 수업하는 요일에 내가 좀 먼저 전화하지 말자. 유치원생이 아니잖니. 그치? 응?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알아? 왜 2시 전까지 연락하라 그런지 알아? 민준이 같은 남학생들은 닥쳐 막 오늘 좀 이따가 뭐 3시에 학원 가야 돼. 학원 가서 수업해야 돼. 근데 그때까지 오늘 지금 2시인데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솔직히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있었어 없었어?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난 알아.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언제 할지 나도 몰라. 그치? 네.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네. 좀 공부하는 것처럼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하면 너는 분명히 예 이러겠지. 그치? 아, 아닌가? 아니요? 이럴 건가? 자, 도래는 거 마저 하시고요. 다 하면 학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